3장 남았습니다. 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전북현대 U18 전주영생고와 대전하나시티즌 U18 충남기계공고의 맞대결 진부면민체육공원 A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양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 U18 전주영생고입니다. 안대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전지환 골키퍼, 이준형, 김남준, 김래우, 황승준, 박시화, 문건호, 문준혁, 김창훈, 장남웅, 이규동이 선발 출전. 하나시티즌 U18 충남기계공고의 베스트 11도 살펴보시죠. 오세종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신재민 골키퍼, 박종엽, 지원혁, 박준서, 김종훈, 권도현, 홍광섭, 강동훈, 유선우, 김민기, 김용민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건 전으로 시작하고 대전은 그렇죠. 전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 약간은 헷갈릴 수 있었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진녹색상 유니폼 전북현대, 화면 왼쪽에 흰색상이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신재민 골키퍼는 선방 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왼쪽으로 찔러줍니다. 김창훈이에요. 공간 많고요.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스텝 오버. 살짝 내줬는데요. 연결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내줬고요. 오른발 시니까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지금 전북에 정말 좋은 패턴이 나왔는데 김창훈의 슈팅 능력 최근 정말 물이 올랐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원투패스 주고받으면서 박스 바깥쪽에서 바로 오른발 슈팅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슛이 살짝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헤더 슛은 약간 목에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전북의 역습입니다.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김창훈 잡았고요. 비었죠. 한번 잡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깔끔한 가마차기 김창훈이 보여줍니다. 스코어 때요. 김창훈의 오른발이 매섭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김창훈이 선제골을 기록했네요. 전반 출발과 동시에 득점과 가까웠던 오른발 슈팅을 만들었었던 김창훈. 이번에는 그 슈팅 득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이 사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잘하던 패턴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공을 탈취한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나가면서 역습을 가져가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공간이 열렸죠. 장남웅, 이규동 그리고 김창훈의 깔끔한 마무리, 더할 나위 없는 깔끔한 패스 전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훈, 장남웅 그리고 이규동의 3자 라인이 정말 전북에서 무서운 점인데 그러한 전북의 필살기가 통했습니다. 마치 대전의 골문에 자석이라도 있다라는 듯이 빨리 우리는 플레이도 충분히 있겠고요. 지나갔고요. 박시화입니다. 왼발로 강하게 한번 때려봤는데요. 옆으로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직접 슈팅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왼발로 때려봤었던 박시화. 네, 왼발잡이라면 저렇게 니어포스트를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팟포스트로. 지금도 왼발이 한번 빛날 수 있을지. 박종엽 손 내려갔습니다. 왼발로 박스 안쪽 넣어줬는데요. 골대 위쪽으로 높게 벗어납니다. 네, 지금 대전에서 김종훈이 머리까지는 맞춰봤는데 지금도 박종엽이 날카로운 크로스가 나왔고 이 상황에서 돌려놓는다는 것이 조금 높게 갔네요. 의도적으로 먼 곳으로 보내줬었던 박종엽의 빼앗아냈어요 전북. 자, 끝까지 집중해야죠. 센터 쪽 연결이 되고요. 원터치로 내줬습니다. 기회입니다. 다시 골문 앞쪽에 굴러가는 공 신재민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원투패스면 여실하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앞선 경기들에서도 지금 이제 끝나는 대전입니다. 기회예요. 왼쪽에서 그대로 팀을 때려봤는데요. 이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용민이 한번 직접 노려봤는데 본인의 주발인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로 기습적으로 때렸네요. 한번 잡아놨고요. 그대로 왼발 마무리. 임팩트는 실렸지만 골문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전북에 내려갑니다. 올려줬는데요. 박스 근처까지 박스 안쪽에서 헤더 떨궈줬고요. 기범이 높이 뜨는 공 득점을 내지 못합니다. 정말 결정적인 기회였는데 다시 한번 캡틴 김용민에게 왔거든요. 박준서의 프리킥 머리로 떨궈줬고요. 네. 그대로 김용민 앞에 떨어진 공 슈팅 시도해봤습니다만 전지환이 타이밍 좋게 나와서 막아냈습니다. 전지환 키퍼의 나오는 타이밍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았고 결국은 치고 나오면서 공간 쪽으로 툭 밀어줬고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까지 임팩트 실리지 않으면서 전지환 골키퍼 잡아냅니다. 대전이 그래도 10분 정도 중계도 저희가 하고 있고 네. K3 리그도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리그들에 대해서 중계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잡았죠. 가슴으로 김창훈 3명에게 둘러싸였는데요.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까지 기습적인 득점. 전북이 점수차를 벌립니다. 스코어 0. 이규동 결국은 해냅니다. 이게 이규동입니다. 네, 이규동 선수가 사실
플레이메이커로서 다른 선수들을 빛나게 해주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본인이 빛날 수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이규동이 해냈습니다. 조현과 주현 둘 다 할 수 있는 이규동. 스코어 차를 2대0까지 벌리는데 성공합니다. 아, 정말 기습적인 오른발 슛이 나왔고 신재민 골키퍼가 선방 능력 좋은 선수인데 이 슛은 막지 못했어요. 김창훈이 가슴으로 잡았고요. 박스 안쪽에서 3명에게 둘러싸였고 한번 잡고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 디딤발을 딛는 과정이 여의치는 않았습니다만 네. 원체 다리 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규동 선수의 슛도 슛이지만 사실 김창훈이 3명 사이에서 끝까지 버텼던 점이 주요했습니다. 아, 오늘 김창훈이 앞서 선제골도 만들어냈어요. 기회가 있으면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왼발 낮게 깔렸는데요. 그대로 골라인 아웃. 전북의 골킥입니다. 머리에 계속해서 맞추고 있는 대전이지만 정확도는 계속 아쉽네요. 왼쪽으로 왼발로 올려줬고요. 가까운 쪽에서 김용민이 머리로 맞추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골문 쪽으로 흐르는 공. 아, 이거 빠지면 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갔어요. 김민기죠. 벗어났고요. 스텝오버 이후에 좋아요. 오른발 마무리까지. 궤적이 약간 휘면서 득점이 되지 못합니다. 김민기. 몸싸움 그리고 돌파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여기서 끝까지 한번 가봤는데 슈팅을 할 때 밸런스가 조금 무너진 것 같아요. 수비를 벗겨내는 장면은 너무나 매끄러웠었는데 김민기의 마무리 수비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전북현대 U18 전주영생고와 대전하나시티즌 U18 충남기계공고의 맞대결 전반전 2대0으로 전북이 앞서 나갑니다. 휘슬이 불렸고요.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녹색상이 전북현대 화면 오른쪽에 흰색상이 대전하나시티즌입니다. 그대로 건드리면서 대전이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전북 그대로 오른발로 때려봤는데 호!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기습적인 슈팅. 확실히 후반전에 대전 선수들이 조금 더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전방 압박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추가 골의 주종이업으로 보이죠. 올라갑니다. 먼 쪽에 떨어지는데요. 전주만 골키퍼 높게 뛰면서 잡았습니다. 자, 이런 볼들이 오히려 바로 골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지금도 네. 다치지 않는 거, 네. 후회하지 않는 거. 아, 정말 좋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두 손을 모아서 양팀 모두에게 기원을 하겠고요. 자, 크로스! 잡았는데요. 아하.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유선우 입장에서는 직접 슛을 할지 아니면 한번 터치를 하고 내줄지를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정확한 터치까지는 이 패스 끊어내는 전북. 그리고 그대로 김창훈이 뚫고 나옵니다. 기회요. 김창훈 툭툭 치면서 부풍 넓게 그대로 왼발 마무리까지 막아내는 신재민이었습니다. 김창훈 선수가 한번 욕심을 물어봤는데 오늘 퍼포먼스로는 충분히 그럴만하죠. 한번 치고 달렸고요. 치달 이후에 보폭을 넓게 넓게 벌리면서 왼발 마무리까지 임팩트가 약간 아쉬웠습니다만 김창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로인 전북 가슴으로 잡았어요. 내줍니다. 아웃 패스 끊어낸 수비. 기회 있죠. 기회 있죠. 오른발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도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고 지금은 황승준이 오랜만에 공격을 나왔어요. 끊어냈던 수비. 하지만 황승준 아크 정면에서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대전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점수가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왼발 한번 때려봤는데요.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기습적인 슈팅. 한 차례 문준혁이 시도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전북의 공격은 날카롭습니다. 지금도 잘 벗겨내면서 팟포스트를 한번 노려봤습니다. 전북 현대에는 왼발 키커도 오르요. 동료에게 내줍니다. 황승준 왼쪽으로 다시 한번 내줬고요. 낮게 깔리는 골대 맞았어요. 다시 한 번.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못했고요. 일단은 걷어내는 대전의 수비입니다. 땅볼 크로스 너무 좋았는데요. 방금은 거의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네. 이후에 오른발 마무리까지. 하지만 그 이전에 대전의 박스 안쪽에 선수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패턴 플레이 훌륭했고 땅볼 크로스 절묘하게 돌려놨는데 골대를 맞았고 이 세컨볼 역시 결정적이었어요. 지금은 수비가 엉켜 넘어지면서 6탄 방어를 해냈고요. 지원혁이네. 넘어지면서까지 해줬어요. 김남준
로빙 패스 왼쪽으로 벌렸는데요. 오, 굴절됐어요. 그대로 전북 내줍니다. 낮은 크로스 들어갔는데요. 호! 신재민 골키퍼 아슬아슬하게 잡아냅니다. 지금도 앞선 상황과 비슷한 패턴이었죠. 빠른 원투 패스를 통해서 왼쪽을 허물고 땅볼 크로스까지 정말 매크로처럼 나오고 있어요. 교체로 들어갔었던 전북의 서정혁이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신재민 골키퍼가 이번에는 막아... 지윤호예요.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높게 헤더로 건드렸는데요.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전지환 골키퍼가 맞이했습니다. 아, 김민기에게 정말 오랜만에 양질의 크로스가 갔는데 아, 머리에는 잘 맞추지만 조금 더 정확성이 필요해 보여요. 또 아무래도 크로스의 궤적이 조금 김창훈이에요. 빠져나옵니다. 짧은 패스 이어받았어요. 황승준 그대로 낮은 크로스인데요.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슬아슬. 네, 지금 이규동이 어려운 자세에서까지 슛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꾸역꾸역 개인 능력으로 만들거든요. 이게 전북의 무서운 점입니다. 방금 공의 궤적은 사실 발에 맞추는 것도 챌린지. 공간 쪽으로 이규동 접고 들어갑니다. 다리 쪽으로 넣어줬고요. 문건호 잡고 한번 접고 그대로 왼발까지.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철호의 기회를 놓칩니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대전 하나 시티즌의 호흡기는 살아있게 되겠고요. 와, 이규동이 다리 사이로 넣어줬고요. 문건호 네. 끝까지 접으면서 왼발 마무리. 이것은 신재민이 막아냈는데 장남웅이 가슴으로 잡고 오른발 마무리. 아, 이것은 빗나갔습니다. 아, 지금 장남웅이 대전의 호흡기를 뗄 뻔했는데 기술을 해줬습니다. 킬 더 게임 할 뻔했거든요. 네. 아, 일단은 세이브 더 게임이 됐고요. 나갑니다. 이번도 전북. 전북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 유기적이에요 정말. 내줬고요. 이규동 장남은 왼쪽으로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까지. 전북 현대 킬 더 게임 해냅니다. 스코어 3-0. 이건 쓰레기 골입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보이네요. 아, 김창훈 이번 경기 멀티골. 자신이 이번 경기의 영웅이 됩니다. 오늘 경기 주인공은 김창훈이 맞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이 선수 조만간 성인 무대에서 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훈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방금 득점 장면이었고요. 다시 보시죠. 여기서 이규동 장남웅 원터치로 한 번에 잡지도 않고 바로 다이렉트 슈팅. 김창훈 강력하게 대전의 골문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아, 지금은 전북 현대가 대전을 상대로 거의 어나더 레벨, 넥스트 레벨을 보여줬어요. 와, 방금이 박스 안쪽에서 전북이요. 김해찬 치고 나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넣어줬고 그대로 나가네요. 골키퍼 정렬입니다. 네. 자, 간만에 대전 하나 시티즌의 지공 상황에서 좋은 패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슈팅까지 좋았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은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홍광섭 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유동 반대쪽으로 밀어줬고요. 202. 신재민 골키퍼 나와서 막아냅니다. 신재민의 슈퍼 태클이 있었어요. 방금은 있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막아냈습니다. 자, 예. 여기서 사실 주춤주춤을 했다가 나와서 신재민 골키퍼가 태클을 해냈거든요. 방금은 신재민과 김창훈의 한끗 대결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점이 조금 있긴 한 오늘 경기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자신의 역할은 다 해주고 있고요. 네, 왼쪽. 아, 벌렸습니다. 좋은데요. 한번 접었고요.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 골대 위쪽을 살짝 스칩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갑니까? 또 지금은 김예찬 선수로 보이는데 와, 사실 여기서 빠르게 내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걸 선택했거든요. 각도를 너무나 잘 만들어냈었고요. 구석까지 네. 잘 바라봤는데 이 슈팅 아슬아슬하게 스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공 잡았고요. 문건호 스텝 오버 이후에 낮은 크로스. 문건호 이걸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4-0까지 벌어집니다. 자, 쐐기를 박는 걸 넘어서 말뚝까지 박아버립니다. 아, 문건호 방금은 사실상 개인기량에 의존했던 플레이였는데 그대로 깔끔하게 반대편을 바라봤던 슈팅. 전북의 네 번째 득점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문건호는 이번 대회에서 세 번째 득점이죠. 문건호 선수는 풀백임에도 불구하고 득점 부분에 있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 넣는 수비수예요. 정말 문건호 선수 역시 전북의 압도적인 공격력의 주축 중의 한 명으로서 이번에도 개인 기량이에요. 결국은 잡았고요. 스텝 오버 더 벌렸고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 각
각도가 굉장히 좁았음에도 절묘하게 흘러들어가면서 신재민 골키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각도 아니면 절대 안 들어갈 각도인데 정확히 저 각도를 노렸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정답을 맞춘 겁니다. 아, 지금 답지 유출됐어요. 이렇게 문건우의 득점이 터지면서 스코는 4-0 전북현대가 결승전에서 한 발 더 지금 대전의 공격 오른쪽입니다. 그루 돌파 시도 박스 근처까지 크로스 날아가는데요. 반대쪽에서 잡았고요. 들어간 마무리. 마지막까지 막아내는 전북의 투지는 수비입니다. 끝까지 태클을 해내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가져갔던 김예찬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루 돌파하면서 약간은 굴절됐던 크로스 김예찬이 잡아놓고 오른발 마무리 시도해봤었는데요. 문건호가 지금 또 막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득점이면 득점, 수비면 수비, 대단합니다. 기력이 점점 더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승전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는 전북이고요. 그대로 오늘 경기를 마치게 되는 휘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전북현대 U18 전주영생고와 대전하나시티즌 U18 충남기계공고의 4강전 두 번째 경기 최종 스코어 4-0으로 전북현대가 결승전으로 향합니다.